이리 와. 이게 아주. 자, 우리로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 어디 보자. 그럼 또 새로 올라오셨으니 어떤 분들이 있나 또 확인을 또 해드려야 되고. 야, 저 삼촌들 지금 시작하자마자 벌써 힘든데 이게 어떡하냐, 야. 아니, 저거는 왜 저기 겨드랑이를 왜 말리고 있는 거야? 아니, 더우면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쐬시지. 아니, 거기 삼촌 그 팔 좀 내려요. 그 겨드랑이를 왜 여기서 말리고 있어요? 아, 옆에 우리 삼촌 저 봐.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옆에 그 가운데 있는 삼촌 저. 아이, 티셔츠 짧아갖고, 이 배꼽도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이, 너무 섹시하다, 진짜. 아이, 형, 너무 섹시해요. 아이, 그, 이러고 타면 안 돼요. 밑에 아줌마들 쓰러진단 말이에요. 아, 형이, 아니, 말고, 이거 옆에 봐봐요. 옆에 지금, 배꼽티 입으셨잖아. 배꼽티 입으셨잖아. 아이, 얼굴 보면 그런 배꼽티 같은 거 안 입게 생기셨는데, 이런 거 왜 입고 오셨죠? 몇 장 더 넘어갈게요. 야, 거기 우리 하얀색 티셔츠 입은 남학생도 되게 부담스럽겠다, 그지? 혹시 옆에는 삼촌인가요? 삼촌? 아빠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이셔서. 삼촌이에요? 그럼 여기 학생이? 학생? 아, 학생이야? 야, 너 진짜 심란하겠다, 그지? 어?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할걸, 그지? 괜히 나와갖고. 아니, 이렇게 이쁜 여학생들이랑 여기 같이 타고 얼마나 좋아. 아니, 하필 한번 하는 사람 중에 어째 무서운 삼촌들이랑 같이 놀기구를 타야 되냐고. 자, 여기 우리 커플도 있으니까 뭐 이쁜 여자친구를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뭐 빨리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뭐 안 되면 뭐 손 떼기가 힘드시면 다리라도 좀 이렇게 살짝 얼쳐주세요. 그런 거라도 좀 하세요. 그래야 여자친구한테 안 혼나요, 내려가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다리 사이에 다리를 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언니 그 다리 사이에 남자분 다리를 껴보세요. 그리고 다리를 닫아. 그래, 야, 이런 거 딱 됐잖아, 그래. 아, 얼마나 좋아. 아, 이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치마 가려야 되잖아. 그래, 이거 말고 좋은 방법이 없죠. 자, 그럼 우리 마저 갈까요? 우리 이쪽에 우리 커플도 할 사람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살짝. 여기 우리 민색 입으신 분이랑 거기 두 분도 커플이신가요, 혹시? 커플 아니에요? 커플 아니에요? 아, 그냥 둘이 아는 사이에요? 아, 그냥 아는 사이에요? 아, 그럼 안 도와주실 건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막 튀겨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진작 얘기하시지. 아이, 야, 이거 밑에 있는 아저씨들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진작 얘기하시지. 야, 근데 어떻게 옆에 치마 언니보다 옆에 총각이 더 섹시한 거 같아. 야, 이거 어떡해. 야, 넌 어딜 갑자기 뛰어? 야, 그 삼촌들 심란해. 일로 들어와. 아니, 너 일로 와. 이게 아주 혼날. 야, 거 봐봐라. 거 이모님이 너 잡아주는 거 봐봐. 아우, 진짜 너 진짜 내 딸이었으면 너 죽었다. 너 진짜 정말. 너 이모님 지금 걔 잡아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옆에 우리 파인애플 삼촌 먼저 잡아줘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자, 우리 여기도 넘어갈게요. 여기는 좀 잘 잡아주시네. 여기는 타보셨나 본데, 남자분이. 남자분은 이거 타보셨나봐요. 아, 그죠? 아, 여자친구랑 타보셨나봐요. 아, 물어보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예, 수고하세요. 예, 넘어갈게요. 아니, 나 또 둘이 처음 타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자, 우리 어쨌든, 이렇게 살짝. 하기사, 여기나 또 다시 괴롭혀. 우리 미키마우스 우리 언니 그거 빨리 애 도와줄 거면 확실하게 챙기세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럼 빨리 언니가 챙겨주든가 해야지. 그 파인애플 삼촌도 좀 챙기고 오죠. 그 여기 언니 애기를 잘 챙겨줘야지. 야, 너 진짜 그 옆에 언니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다, 너 진짜. 우리 여학생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옷 입고 안 와도 돼. 아니, 추리닝만 입어도 이쁘겠는데 너 왜 그렇게 옷 입고 댕기냐. 아니, 뭐 왜 자꾸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걔한테는 당연히 이모지. 그럼 걔한테 뭐 언니겠어요? 엄마겠어요? 왜 당연한 소리를 뭐 혼자 얘기하고 있어? 여기 우리 아가씨들도 만나서 반가워요. 거기서 조금만 버티고 있어요. 나 여기 우리 미니색 총각, 이 총각 좀 튀겨주게.
저 모르 야 너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한다며 이거 뭐야?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 이렇게 잘 잡아줄 거면서 그냥 진작 좀 이렇게 좀 잡아주지 그냥. 근데 형이 얘기했지만 그 옆에 그 언니보다 야 네가 훨씬 더 섹시하다니까 네 바지가 더 짧아 이 사람아. 야 그 지금 그거 언니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 총각 바지를 먼저 내려야지. 저 반스 다 보이네. 반스 다 보여 그냥. 아니면 여기 형아처럼 요거 똑같이 따라 하세요. 요거 따라 하시면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그 옆으로 좀 조금만 당겨봐요. 두 분도 일로 와보세요. 그래 그래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아니 안 힘들구만 안 힘들구만. 내가 봤을 땐 저 나이키 가방 메고 있는 이 남자분이 선수야. 아이 잡나 주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직원보다 더 잡아주는 거 같아. 더 잘 잡아주는 거 같아. 자 이쪽도 자 이렇게 살짝 아우 야 이것들이 어디 중딩들 야 니네가 커플들보다 더 힘이 진진하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빨리 들어와 빨리. 니네 그러다가 여기 옆에 이모님한테 또 가야 돼. 니네 이모님한테 또 가야 돼. 자 여기 우리 아버님 아 우리 삼촌이라 그랬지. 우리 삼촌이랑 우리 여기 남학생도 이렇게 만나주고 부디 우리 남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옆에 여기 시커먼 삼촌들 아 나 진짜 여기 무서워서 튀기지를 못하겠어. 아니 또 표정도 진지해. 나 이거 어떡하냐. 야 이게 어떡해. 자 우리 완밖에 가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저기 우리 언니 아니 언니 그게 잡아주시다가 언니가 먼저 쓰러지시겠는데 그냥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놔주시는 건 어때요? 예 그냥 애 굴러다니게 그냥 편안하게 놔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삼촌이랑 그냥 같이 타시고 얘 제가 해결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너 빨리 일로 데려와. 빨리 일로 와. 일로 빨리 와 빨리. 자 우리 반박에 가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릴 거니까 조금씩만 더 힘내시면 자 우리 조금 더 시원하게 가드릴게요. 아 날씨가 너무 덥기는 하다. 자 목도에 잡으세요. 이 완박기 가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드릴 거니까 조금씩만 더 힘들내시고요. 어디 보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만나드렸고 우리 여기서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뒤에 잡지 마시고 우리 편안하게 3-2초 마셨다 다시 갈 거니까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정리들 하세요. 그 티셔츠 이제 조금만 내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힘들 내세요. 자 우리 마저 돌아가야 되니까 자 우리 좀 더 세게 갈게요. 아 진짜 이거 빨리 시원하게 돌려줘야 되겠다. 여기 우리 미키마우스 언니 죄송한데 우리 그 옆에 삼촌 그 허벅지 그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삼촌 지금 자세가 너무 힘드세요. 아니 거기 지금 그만 좀 잡아봐요. 우리 삼촌 힘드시겠어요. 아유 그냥 아유 큰일 났어요. 고기 그렇게 서 계시면 많이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아유 고기 말고 이렇게 안으시면 안 돼. 아니 언니만 그렇게 편하신 거예요. 그 옆에 힘들대니까. 아니 언니만 괜찮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홍아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자 우리 여기 마쳐갈게요. 아 여기 두 분 좀 쉬라고 하셔야 되겠다. 큰일 났어. 야 우리 이번에 너네 여기 우리 커플 만나놨어요. 야 진짜 여기 우리 청바지 입으신 분 진짜 다리 기술만 쓰댄다고 진짜 이것만 하시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기 우리 아가씨 죄송한데 원래 남자친구가 저렇게 센스가 없나봐요. 아니 어떻게 시킨다고 저것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 다른 것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오른손 좀 한번 놔보실래요? 오른손? 그 손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거 하실 줄 아시면서 왜 그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써먹어도 돼요. 또 이제 이거 알려줬으니까 이것만 하실 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니 좀 응용도 좀 하고 좀 어? 아니 안 되면 좀 이렇게 좀 막기라도 하고 좀 이건 정보 다 해야지. 그래 야 여친이 훨씬 낫다 너보다. 여친이 훨씬 나이 사람아. 야 결국에 이걸 여자친구가 하게 만드네 이 나쁜 사람. 그 아가씨 죄송한데 근데 지금 이게 자세가 좀 모가지 졸라 죽일 것 같은데 그 총각 빨리 탭 좀 쳐봐요. 그러다 모가지 졸라 죽겠어요 이제 이러다가.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다음에 꼭 데이트하러 꼭 한번 와요. 아니 두 분 다 얼굴도 미인이신데 왜 둘이 이러고 있어요. 이 뜨거워 죽겠네. 혹시 여기도 둘 다 남친이 없나요? 우리 아가씨도 아 남친이 둘 다 없다. 아니 이왕이면 둘 그냥 토요일날 좀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날 오시면 어떻게 제가 소개팅이라도 해드릴텐데 아니면 제가 잘 아는 우리 홍아들 세 분 계신데 어떻게 혹시 배꼽티 좋아하세요? 배꼽티?
아, 안 좋아해요? 아, 배꼽티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왜 흥아가 왜 싫어해요? 형아는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 여기 아가씨들, 이쁜 아가씨들 보내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아니, 처음에는 안 잡아준다고 그렇게 뭐라 하시더니 결국에 이렇게 잘 잡아줄 거면서 그냥, 어? 학생이 해갖고 그냥 떨어뜨릴까 보다, 그냥. 어? 야, 내가 봤을 때 오늘 내가 본 남자친구 중에 우리 나이키 형아가 제일 편안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 어? 아, 요거 한두 번 타면 솜씨가 아닌데. 야, 이렇게 잘 탈 수가 없는데. 아, 더 이상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화낼 것 같고 이제 그만 얘기해야죠. 자, 우리 여기 그 옆에 우리 커플도 만나러 왔어요. 혹시 여기도 커플인가요? 신발 보니까 커플인 것 같은데. 아, 니네도 둘이 데이트하는 거 맞아 지금? 둘이 데이트하는 거 맞아? 아니, 근데 이건 데이트 아니야. 아니, 둘이 앞만 보고 놀이기 못할 거면 이걸 뭐하러 탔어? 저 여기 돌아다니는 그냥 나비나 타지 쓰잘데기 없이 이걸 왜 탔어?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저 보고 배운 건 있어. 아까 저 다리 낄라 그러는 거 봐. 아니, 어떻게 남자들이 이렇게 센스가 없냐. 아우, 나 진짜. 야, 그거 말고 형이 두 번째 알려준 거 있잖아. 오른손 나와, 오른손. 그래, 그 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래, 이거 하라고, 이거. 야, 너 이제 여자친구 얼굴 표정 봐봐. 빨리 행복해, 안 행복해. 야, 이렇게 행복한 표정 있잖아. 이렇게 행복한 표정. 그 진작집 이렇게 좀 잡아주지. 나쁜 놈 진짜 아니야. 어? 어, 여기 떨어진 애들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얘 바지 똥고에 낄 때까지 굴릴 거니까 그냥 냅둬, 그냥. 와, 이게 언니 오빠들 데이트하는데 바닥에서 어디 굴러댕기고 있어, 이리 와. 아, 쭉. 야, 얘 등불인도 하네, 요. 야, 너 때문에 거기 민트색 오빠 깜짝 놀랬다, 야. 깜짝 놀랬어, 야. 아니, 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커플 데이트하는데 거기 갔냐? 일로 와봐.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 말고야. 다시 일로 와. 그 뒤에 가면 거기 무서운 삼촌들 세 명 있잖아. 일로 와. 어, 너 거기 가서 그 삼촌들한테 좀 혼나고 와야 돼. 혼나고 와야 돼. 어? 아우, 결국에 또 얘 또 혼자 놀고 있네.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쪽 아니야. 잘못. 야, 거기 잘못 갔어. 반대쪽, 반대쪽. 그래, 그래, 그래. 거기, 거기, 거기. 그래, 그 삼촌들. 그렇지, 그 삼촌들. 야, 됐어, 이제. 야, 봐! 그 삼촌들한테 일부러 혼내려고 보낸 거야. 야, 그래, 야, 걔도 같이 떨어뜨려. 이것들이 아주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야,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둘 다 청소나 하자. 야, 잘 됐다, 야, 아주. 요번에 어른들 많아서 청소 하나도 못 했는데, 어, 니들이 둘이 청소 좀 다 해줘, 그래, 거기, 거기. 그렇지. 아유, 아유, 잘한다. 야, 저 아가씨 봤어? 안마가지고 저 다리 드는 거 봐. 야, 어른들이 더 못 됐네, 진짜. 아가씨 그럴 때 막아주셔야죠. 그렇게 혼자 살겠다고 다리 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옆에 모자 쓰신 분 웃을 때가 아니에요. 당신도 같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자, 우리 이쪽에 우리 형아랑 우리 언니도 만나러 왔어요. 우리 형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우리 언니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해줄 것 같기는 한데, 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우리 형아 힘들다니까 진짜. 마지막 우리 여기 우리 커플들도 오늘 다들 데이트들 잘 하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는 우리 여기까지.